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오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달아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새 속에 천박한 것들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본향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자나 주님은 예고 없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텐데 과연 우리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였나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며 희생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 못난 자존심만 앞세웠던 교만함, 겸손하지 못한 채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십자가 못 받게 하옵소서. 알량한 지위와 물질의 자랑, 가면에 쌓인 거짓과 위선을 회개의 영, 정직한 영으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빛과 진리 안에서 주의 가르침을 몸으로 행하는 참된 예수쟁이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열과 파벌을 만들기 쉽고 교회를 인간관계로 모이는 집단으로 변질시키기 쉬운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연동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귀한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추악함을 애통하며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부디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연동의 유전자를 계승하게 하옵소서. 허세를 앞세우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변화하여서 주의 증인이 되는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한 연동교회를 세우는데 진력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실천하여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소서.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떨어져 지내느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끝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단 사이비의 종교 바이러스도 소멸하소서. 그래서 머자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또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고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치유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일상의 예배적 삶이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일으켜서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소서. 계명을 지키라 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천국 복음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음란의 광야에서 헤매는 우리를 정결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간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그릇된 행위를 말하는 메시지를 넘어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킴으로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물리치고 부활 신앙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으로 주의 가르침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초소와 또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로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십일조와 주정 헌금으로 결단하여 드립니다. 한 주 코로나19 사태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경을 보냈지만 많은 감사의 제목 또한 허락하셨기에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목적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곳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살아가신 사명의 장소 일터와 직장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싸우니 먼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질병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걱정 근심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온 국민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실천함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과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부와 3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2부 예배는 1부 녹화 예배로, 4부 청년 예배는 청년부 녹화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YD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시간별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4면과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들 중 80% 이상은 신천지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만 가끔씩 거리에 보이는 시민들은 장을 보기 오시는 곳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들 테마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리더들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 정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성경의 인물들의, 특별히 리더들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살아갈 신앙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론 가족 새벽 기도회 25일에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 2, 3, 4부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YD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부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오후 예배 및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주일 본 예배 1, 2, 3, 4부 예배만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를 좀 더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해서 1m 거리두기를 하여 본당 예배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표 작성,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예배당 입장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서둘러 도착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들 4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현장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 그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온 가족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외에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계획되었던 지역 전체 모임은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영상 업로드는 4월 26일 주일 이후로 진행됩니다. 4월 29일 수요일 구역장 모임은 한 주 연기하여 5월 6일 수요일 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5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가능한 예배와 모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단 주일학교, 우리 교육부의 주일학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개학이 진행이 된 이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예배와 모임에 대한 계획은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정부의 방침을 살피면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알림입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6일 오후 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당회 있습니다. YD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영상과 설교, 또한 그 외의 예배들,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 기도 릴레이가 다 저희들 올라갔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 게시물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 직접 보고 만나는 교제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에 또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양위원회 광고입니다. YD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전체 지역 전체 모임 강의 영상과 교구장을 통해 배포된 두 편의 구역 예배 교재를 통해서 구역 회복의 달에 SNS를 통해 우리 구역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실내 및 가나의 집 방역이 매주 2회 이상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김선철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의 아들 김정환 군과 이건 집사님, 박서연 집사님의 딸 이채영 양이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라마단 호텔 2층 시내 정원에서 결혼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선희 공로 권사님 모친, 박삼길 은퇴장 누님 장모, 백성우 백건호 집사님의 외조모 대신 백복순 권사님 15일에 별세하셔서 15일 익산시 장수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근심 걱정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럴 때 행복하다라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행복이란 단어를 참 찾기 힘들 때에 더욱 행복한 일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에 이렇게 한 구절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환자들을 위해 4-5시간 쪽잠을 자면서 수고하는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며 저희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이날이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16번째,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간디와 설탕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매번 설탕을 계속 퍼먹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녀는 간디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디에게 찾아가서 간디 선생님이 야 설탕 먹지 마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나쁜 습관을 고칠 것 같아서 찾아갔는데 이 간디 선생은 2주 후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당장 얘기해 주시면 아들이 그 나쁜 습관을 고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왔더니 그 간디 선생님이 그 소년을 보자마자 너 설탕 퍼먹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디를 존경했던 그 소년은 예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로 순종합니다. 어머니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거 2주 전에 얘기하면 되지 왜 2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2주 전까지는 설탕을 퍼먹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그 소년에게 바른 충고, 바른 조언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그 나쁜 습관을 고치고 그 충고와 조언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먼저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도 이 간디 예화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20대 초에 평신도 시절이었습니다. 3, 4학년 초등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제가 일했는데
아이들이 자꾸 지각을 해서 예배 중간에 나가봤습니다. 왜 자꾸 지각을 하나? 봤더니 저희 반 아이들이, 제 제자들이 예배 오기 전에 전자오락실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혼을 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지각할 수 있니?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는 것 때문에 지각을 할 수 있냐? 너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너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이른다.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예배를 시간을 꼭 지켜야지. 막 꾸중하고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혼을 내고 난 후에 제가 어느 날 제 예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추억 삼아서 같이 전자오락실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아이들을 꾸중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제 친구들과 함께 전자오락실에 갔습니다.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데 제 뒤통수가 계속 따가운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지난주에 막 꾸중을 했던 제 제자들이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응응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오락실 오시네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혼내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창피해서 바로 도망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그 아이들, 그 제자들을 보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앞자를 따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락실 가는 것은 괜찮고 교회 학교 제자들은 오락실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간디 같은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설탕 퍼먹는 것은 되고 그 소녀는 퍼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 간디 선생은 2주 동안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난 후에 언행일치로 그 소년에게 이제 설탕 퍼먹지 마라, 내로남불을 하지 않으려고 간디는 먼저 2주 동안 자신을 훈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내로남불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로남불 표현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불륜을 하면서 간음죄를 범하면서 남의 잘못한 것을 탓하고 문제 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간음죄, 음란의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로남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존경하고 선망을 받던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암,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양과 소가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 암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그자의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 그거는 다윗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던 다윗이 그런 추한 죄를 범했을까? 다윗도 별 볼 일 없구나. 마치 다른 사람, 남의 일처럼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음죄, 음란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내로남불을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과 같은 사이비 종교 같은 곳에서 항상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보도를 볼 때마다 당연하지, 저들은 이상한 집단이니까 저러지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지 않을 곳이라 생각하는데, 아닐 텐데. 이에 대해서 저는 최근 두 가지 사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엠번방 사건입니다. 엠번방 사건, 조주빈과 그의 일당들이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해서 그것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에 유포하고 그것으로 경제적인 거래를 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지난주엔 그 일당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은 공범 중인 강훈이라고 하는
이 가해자가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버 성범죄에 바로 이 N번방이라고 하는 SNS 공간에 26만 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성착취를 은밀하게 보았던 사람들 26만 명. 그것을 단순한 합계라고 생각해서 유료 회원, 그리고 그 영상물에 댓글을 단 사람들, 적극적으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시 개수해 보았더니 최대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미성년자도 꽤 많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면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3만 명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SNS 공간에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루밍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루밍 목사로 된 사건인데요. 한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이 목사의 아들도 전도사 목사가 되어서 그 직분을 이용해 그루밍, 곧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서 그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성추행, 성폭력을 범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나중에는 성범죄를 은폐하도록 만드는 범죄를 말하는데 바로 그 목사의 아들이, 그 목사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지난주에 그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N번방의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범인 조주빈은 N번방 주범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사회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루밍 목사는 어떻습니까? 기사를 보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다. 아, 사실 여부를 판단해 봐야겠네. 설마 목사가 그럴 리가, 상대방이 뭐가 문제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이단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또 목회자가, 직분자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사정이 있을 거야, 모함을 받은 걸 거야, 실수가 있을 거야, 상대방이 이상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로남불하는 거죠. 교회가 내로남불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하면 간음, 남이 하면 성범죄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내가 하면 실수고 모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전도사님은 여자로서, 여자 전도사로서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역을 같이 함께 할 때 다른 사역자들이 불편할 정도로 아주 이 성에 관련된, 성범죄나 성추행에 관련된 것에 딱 선을 그어서 전혀 가능성이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성범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가장 먼저 외친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다. 내가 키워봤는데 내가 제일 잘한다. 내 아들은 깨끗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빌미를 준 것이다. 내 아들은 오히려 그런데 관심이 없다. 아마 그 여학생이 내 아들을 유혹했을 것이다. 그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간음죄에 관련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내로남불에 깊이 빠져있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 보면 성폭력 범죄가 2018년도에 3만 2천 건입니다. 그 중에 종교인들의 범죄, 성범죄자가 8,500명입니다. 25%가 종교인들 중에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를 가진 성범죄자의 8,500명 중 4,40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범죄의 수치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도보다 다 낮습니다. 근데 유독 성범죄만큼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는 깨끗하고
그리스도인은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다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간음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내로남불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먼저는 다윗처럼 자신의 간음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성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지역이고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보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간음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범죄 행위가 외부와 실상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음욕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 죄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과 음란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죄악보다도 매우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하여 이성을 보는 자는 이미 범죄했다고 증거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29절과 30절에서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그 음욕의 눈으로 본다면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음욕을 품고 손으로 그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가지고 너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 푸는 거 가지고 넌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그 범죄 행위를 행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음남과 간음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매우 단호하고 철저하십니다. 마음으로 품고 손으로 눈으로 죄를 범하려고만 했어도 그것은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육신적인 사랑의 행위와 그 마음까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정한 남녀간의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음과 음란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도리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사랑을 특별히 남성이, 남편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처럼 생각해서 아내 대신에 다른 이성을, 다른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성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할 남녀의 관계를 우상이 된 한쪽의 사람이 하나님 이상의 힘과 지배력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간음죄요, 음란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간음과 음란의 죄악은 결코 인간이 결심하고 이성으로 다짐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발 맹세하지 마라, 나는 순결해, 나는 깨끗해, 그럴 수 있어 라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교회의 이름으로도 내 머리, 내 이성, 인간의 위대함, 휴머니티, 휴머니즘, 그런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한터록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고 희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나 간음, 음란의 죄 절대 범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간음과 음란의 죄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죄인일 뿐이지요. 이미 죄인입니다.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은 나는 주님의 뜻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과 음란의 죄에 취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신앙의 방법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투명하고 오픈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조선시대 한 정승은 아침이 되면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도 보지 못하니 범죄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승은 사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간음죄, 음란의 죄가 벌어지는 것은 모두 홀로 있을 때 문이 꽁꽁 닫아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 아무리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직분자인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 인간일 뿐입니다. 간음의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항상 오픈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성과 함께 있는다면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욱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적인 표현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불편하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여러분이 표현한 성적인 표현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중재하시고 사과하시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표현이 좀 그래, 내가 표현이 좀 서툴러 라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충분히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적인 표현, 성희롱적인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표현을 들으신다면 그 상대방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자든 교회의 원로이든 상관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불편한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저희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회사일 때문에 공적인 이유로 술을 잡수시는 성도님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적인 문제가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먼저는 술을 가능한 끊거나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변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술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술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의 잘못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과 간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술을 끊으시고 단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음란의 죄, 간음의 죄악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곧 파괴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간음과 음란의 죄가 퍼졌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쇠퇴기를 걸었습니다. 아니, 가깝게 곳곳에 있는 교회와 가정들을 돌아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그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음의 죄는 결코 인간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간음의 죄는 마음에서부터 되는 것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가깝게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부의 사랑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는 이미 주어져 있는 도덕과 윤리의 삶을 지키고 상식적 기준을
따라간다면 그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주 안에 보호하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년 전 미국 ABC 뉴스에 미시간주에 사는 99세 동갑내기 도널드 비비안 하트 부부의 80주년 결혼 기념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부로 80년을 살 수 있는가? 그냥 살아도 80년 살기가 힘든데 부부로 80년을 살았는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도널드는 항상 함께 웃는 것이 좋았다.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오랜 동안 함께 살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내였던 비비안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아내 비비안은 80년 그 도널드와 함께 살았던 부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항상 도우려고 해야 하고 잘못된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간음과 음란의 죄악에서 벗어나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건강하고 바르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눈과 내 손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성과 내 본능, 내 집착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더욱 건강한 사랑,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한 주 더욱더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와 이 처소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대로 영적 순결을 지키고 육신의 온전함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마음과 몸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인격체로 바라보아 믿음의 영적 관계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을 생각하여 건강하고 바른 사랑의 가정, 바른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앙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